네, 오늘 리뷰할 마이크는 벵가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V4 모델입니다. 네. FET 컨덴서 마이크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알게 된 게 인스타그램에선가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 뭔가 디자인이 되게 탐나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데모를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벵가드라는 회사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회사고 아마 국내에는 아직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일단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이 쇽마운트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무거워요. 쇽마운트가 이렇게 무거운 제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클램프 뒤에 이제 클램프가 보통 이제 이렇게 무거운 마이크들은 클램프가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쇽마운트임에도 불구하고 클램프가 전혀 그런 풀린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는 전 사진을 볼 때는 조금 큰 사이즈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고 그리고 여기 색상은 역시 사진으로 볼 땐 조금 좀 적색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짙은 와인색? 뭐 보라색? 굉장히 짙은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패턴 고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무지향이랑 피규어 8, 그 다음 단위 지향성 있고 뒷면에는 로우컷이랑 10dB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캡슐에 보면 옆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역시 좀 눈에 그게 좀 잘 들어와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Hands up, 요새는 어떻게 지내? 내가 뭐 먹겠어? 음악하고 난 지내. 쇼비 너머니 나나가 붙이 그랬어. 내가 안 느껴 밖에냐 떨어지고 그랬어. 그 덕택에 몇 배는 더 늘어나 래퍼들 완성되지 안 되는 내 음악의 생긴 퍼즐 힘들어 며 프로우 되지도 않은 파일을 나눠 먹으려니 남은 교물명 타이틀 Hands up 요새는 어떻게 지내 내가 뭐 먹겠어 음악하고 난 지내 쇼비 너머니 나나가 붙이 그랬어 내가 안 느껴 밖에냐 떨어지고 그랬어 그 덕택에 몇 배는 더 늘어나 래퍼들 완성되지 안 되는 내 음악의 생긴 퍼즐 힘들어 며 프로우 되지도 않은 파일을 나눠 먹으려니 남은 교물명 타이틀 제가 처음 이 마이크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조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컨덴서 마이크들의 경우 흔히 깡통 소리 난다고 해서 좀 빈 듯한 소리가 비어있는 듯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보통 중음역대나 중저음역대가 제대로 이제 수음되지 않아서 고음만 좀 부각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다 보니까 좀 비어있는 깡통 느낌 나는 그런 소리가 보통 이제 저가형 마이크들이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 마이크는 중음역대 반응이 굉장히 좋고 중저음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녹음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처음 쓰자마자 바로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놀라웠어요. 이제 가격이 65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뭐 아주 비싸지도 않고 아주 싸지도 않은 그런 가격대의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저음역대가 이 정도로 잘 수음이 되는 마이크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본 마이크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저음역대가 좀 부각된다고 해서 고음역대가 뭐 롤오프 된다든지 뭐 답답한 그런 성향은 또 전혀 아니에요. 고음역대도 충분히 잘 수음이 되고 과하지 않게 귀따갑지 않게 치찰음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다지 심하지 않게 굉장히 잘 녹음이 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의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 가격대가 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